안녕하세요. 네, 비도 오는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볼 내용은 한국인의 일생 의례복과 의미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앞에 강의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보니까 그 출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의례에 관해서 정종수 선생님, 그리고 이관호 선생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늘은 다 생략하고 또 다음 주에 강의해 주실 최순권 선생님께서는 또 재례 쪽에서는 네,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최승원 선생님이 또 재례 쪽은 많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오늘 저는 출생복과 홀례복 그리고 상복 수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책에 조금 정리는 해놓았지만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요. 사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요즘에 이제 돌잔치 할때 보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국적이 없는 또 신분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옷들을 돌복으로 좀 많이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돌복에 어떤 의미를 담았고 또 태어나서 입히는 배냇저고리에는 어떤 것들로 입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공부하시고 또 이제 뭐 자녀와 또 손주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좋은 말씀, 도움 말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의에 대해서는 다 각자 나름대로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원래 조선시대 때그 예법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또 상복은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 저랑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뭐 요즘에는 절차도 많이 생략하고 또 예법도 이제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예법들을 지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대에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중에 일부라도 그런 마음과 정신을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 시간에 좀 우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통과의례 일생의례라고 하는 이제 과정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걸치게 되는 그런 의례 절차를 통과의례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사례는 관혼상제례 이렇게 해서 관례, 홀례, 상례 그리고 제례를 말하는 것으로 앞에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이제 통과의례, 일생의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출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한번 또 출생과 또 아이들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태어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이런 이제 표정을 짓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례라고 하기는 좀어뭐 의례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의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특히 또 요즘에는 그 태교도 많이 하고 태어나기 전에 뭐 엄마 아빠 또 부모 되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탯줄은 저희 박물관에서 현대에 또그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와 전통에 관련된 우리가 민속 조사도 많이 하지만 근대와 현대에 관련된 조사들도 많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박물관에서는 2000년도를 이제 기해서 우리가 근대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전시 과장으로 계시는 이건욱 과장님이 아현동 조사를 했습니다. 아현동 하시면 여러분들은 혹시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혼인하실 때 아현동에 안 다니셨나요? 가구가 생각나시지 않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예, 서울에 아마 이제 아현동 쪽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가구거리, 옛날에 뭐, 혼인을 하려면 그 동네는 꼭한 번씩 지나갔어야 됐고, 또 이제 가구점에 들러서 이렇게, 가구도 많이 이제 구입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아현동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그 동네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됐었는데, 여기 보면 뭐 글씨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관태라고 써 있죠. 이게 아이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탯줄인데, 이거를 이제 그 아현동 조사를 하면서 수집한 자료예요. 그래서 조사 갔던 그 집에 어르신이 아이의 이그 제대 삼줄 요거를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 68년생인 그 관태라는 아이의 탯줄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또 병원에서 이걸 잘 보관을 해서 또 몸이 많이 아플 때또 이것을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관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런 이제 오동나무로 만든 이런 상자 안에 이렇게 배꼽, 뭐 손톱, 뭐 탯줄 이런 것들을 보관한 그런 자료가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겉에 보면 또 아이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효춘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이 여자 아이였는데요. 예, 1942년생인데 이런 여자 아이의 이렇게 배꼽과 손톱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뭐 하나 이렇게 허투루 버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출토복식을 발굴을 하다 보면은 오낭이라고 그래서 주머니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안에 뭐 우수, 좌수, 뭐 그다음에 머리카락까지 이제 이렇게 다 보관했던 오른쪽 손톱, 뭐 왼쪽 손톱, 오른쪽 발톱, 왼쪽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의 주머니에 평생 이렇게 깎았던 것들을 이제 보관했던 것을 돌아가실 때 이렇게 무덤에 같이 묻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신체에서 있었던 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그런 습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그 덕원공주는 순조의 삼녀인데요. 일명 이제 뭐 배꼽주머니라고도 하고 쑥주머니라고도 하는데 뭐 쑥은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뭐 약으로도 많이 쓰죠.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배꼽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배꼽이 아물 때까지 이렇게 배꼽 위에 요 쑥주머니를 얹어 두면은 굉장히 잘 아물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배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우리가 요즘에도 가끔 보면 이제 뭐 허리 통증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주머니에 그 인진쑥 그다음에 계피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데워서 허리 통증 있는 부분에 대기도 하고 배에 대기도 하는데 아주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제 이런 주머니를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쪽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쪽 성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항균 효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쪽 주머니는 굉장히 많은 효능을 또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뭐 배냇저고리들이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혼인을 조금 일찍 하신 분들은 손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는데요. 사실 이제 그 배냇저고리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한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역별로 보니까 배냇저고리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도 상당히 많았고 또 배냇저고리를 만드는 그런 그 소재들도 굉장히 다양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라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사실 우리 박물관에서도 이제 민속종합 그 민속문화대백과 사전을 이제 편찬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박물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건 우리 박물관이 이제 이 건물로 이사 온 1993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이전에는 기관도 작았고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 조사했던 내용들은 이 문화재관리국, 옛날 이름이 문화재관리국이죠. 지금은 문화재청인데 그곳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양한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 보고서는 이제 의생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조사 보고서가 또 있고요. 직물과 관련된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의식주, 다양한 조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구술 조사를 지금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는 당신의 이제 기억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좀 더해져요.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사 보고서를 참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또 일본 사람들이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또 참고를 하면 그 당시에 좀 살아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조사했던 이 종합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지역, 그러니까 각 도에 두 개의 지역씩을 선정해서 다니시면서 직접 구술 조사를 했습니다. 뭐 안성 같은 경우에 뭐 베네저고리 이뭐 삼저고리라고도 했고요. 기덮는 저고리, 뭐 그리고 두렁치마, 배두렁이, 그다음에 뭐 쌀포대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3일 만에 씻기는 집도 있다. 뭐 3날 후에 베네저고리를 입히기 전에 쌀포대기에 싸두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옛날 문헌 기록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세미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에도 보면은 3일이 돼야 비로소 씻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역조사 내용에서도 보면 3일까지는 씻기지 않고 뒀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씻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그런 직물의 소재를 보면 뭐 무명, 융, 가재, 또 솜을 이렇게 얇게 두기도 하고, 그리고 낳자마자 이제 뭐 베네저고리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낳자마자는 이렇게 쌀포대기 같이 이렇게 보자기처럼 된데 아이를 싸두었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베네저고리를 입히는 그런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베네저고리나 쌀포대기 만드는 그런 이제 재료와 그리고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선생님들도 이제 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가가래가 많죠. 그래서 집집마다 그렇게 다 내려오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법을 딱 따르기보다는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화 지역에서도 보면은 베네저고리를 낳자마자 입히거나 아니면 3일 후에 입혔는데, 무명, 융, 그래서 뭐 모달리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모단이라는 약간 이제 모직물 같기도 하고 비단 같기도 한 굉장히 부드럽게 생긴 그런 이제 천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융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달리라고 이렇게 지역 조사해 보면 모달리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에서는 이제 뭐 배두렁이, 또 쌀깃, 포대기, 그리고 기저귀, 뭐 기저귀,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명칭으로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뭐 무명이나 유흥 가재로만 하기에는 좀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솜을 두어서 손으로 누벼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 옷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른들이 입었던 헌 옷감으로 만드는 경우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은 무명이나 용이나 이렇게 가재나 부드러운 천을 만들기도 하지만,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보띠창옷이라 그래서 아주 그 거친 삼베 같은 걸로 또 만들어 입히기도 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제 춘천, 뭐 춘성, 화천, 강릉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두 지역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베네저고리, 뭐 풍차바지, 베네저고리 이렇게 입혔다고 하고, 재료는 주로 이제 융. 요 조사했던 시기 자체가 60년, 70년 요 시기라서 그때 이제 융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춘천 같은 경우에 조사한 내용 중에 보면 남자아이 배냇저고리는 잘 보관해둬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송사가 있거나 이럴 때이 배냇저고리를 가지고 몸에 지니고 갔다라는 그런 이제 구슬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충청도도 역시 이제 진천과 서천을 조사했는데 백색 융 배냇저고리, 흰색 융겹 배냇저고리, 그리고 긴 고름으로 한번 이렇게 감싸서 짧은 고름으로 묶어서 입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돌연에 이렇게 예쁘게 상침으로 해서 장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천에는 이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입히다가 사흘 후에 배냇저고리를 입힌다라는 역시 세무록의 기록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서천에서는 아버지가 입었던 그런 이제 무명이나 이런 옷감으로 만들고, 또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노방이 이제 비단같이 아주 부드러운 이 얇은 천이죠. 그리고 안에 융을 대서 이렇게 겹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요 충청도 지역 중에 이제 그 대전 지역에서 출토된 안정나시라는 그 출토 유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6세기 배냇저고리가 그 무덤에서 같이 출토된 것이 현재까지 그 발견된 배냇저고리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가장 오래된 배냇저고리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근데 그 안정나시 그 출토 유물에서 나왔던 배냇저고리는 명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사를 해보면 명주로 만든 배냇저고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정나시 그 출토 유물에서는 명주로 만든 배냇저고리가 함께 발굴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그 원래 이제 입으셨던 그 배냇저고리를 함께 묻어서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100일이 되면 삼신할머니한테 이제 빌게 되는데, 뭐 아이가 이제 잠도 잘잘수 있게 하고 병도 걸리지 않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 있고요. 산실에 쓰는 안방에 배주머니에 또 쌀을 넣고 한쪽에는 미역을 매달아서 이렇게 삼신 구슬을 하고 고사를 하는 것도 서천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한산모 씨가 이쪽 그 서천하고 지역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혹시 배냇저고리를 한산모 씨 같은 걸로 만든 그런 기록은 혹시 없었을까 궁금하긴 했는데, 모씨로 만든 거는 좀그 구슬조사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이제 전주 지역과 나주 지역을 조사한 내용을 이제 기록으로 볼수 있었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에 처음 낳자마자는 보자기에 쌓아두었고,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배냇저고리를 입히고, 100일이 되면은 백쪽저고리를 입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백쪽저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이름들에서도 보면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험하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죠. 뭐, 개똥이, 뭐, 그리고 뭐, 무슨 이렇게 그잘 부르지 않는 이제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이가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무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름을 좋게 지어주면, 또 이제 그 나쁜 기운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을 험하게 지어야 아이가 더 오래 살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민속조사 내용도 글에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쪽저고리도 백쪽을 이은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백쪽이 될 정도로 많은 조각을 이으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아이한테 아이가 병도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기를 기도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지었다. 그래서 이제 백쪽저고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산할 때는 전주 같은 경우에 뭐 산모가 검정 치마에 무색 저고리를 입는다 그랬는데, 뭐 검정 치마를 입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출산하면서 여러 이제 좀 옷도 많이 더러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검정 치마를 입는다, 뭐 이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백쪽 저고리를 입혔더니 이제 남자아이는 백쪽으로 만든 색동 저고리, 풍차바지, 남색 조끼, 그리고 쾌자, 요렇게 해서 이제 백일 옷으로 입혔고요. 여아 같은 경우에는 다홍 치마에 색동 저고리를 이렇게 백일 옷으로 입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아롯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배 안에 저울이라는 말을 이제 그냥 배아롯 이렇게 부르시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두렁치마도 뭐 둘러서 입는다. 그래서 이제 두름치마. 그리고 이제 풍차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풍차바지를 입히기 전에는 다 두렁치마를 입혀요. 왜냐면 풍차바지를 입히면 아이 기저귀를 갈때 뒤가 열려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기저귀를 굉장히 자주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일 전까지는 사실 아이의 기저귀를 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렁치마를 입힙니다. 그래서 안에 다른 속옷은 입히지 않고 기저귀만 하고 두렁치마 입혀서 바로바로 기저귀를 갈기 편하게 그렇게 입힌 것들이 이제 이 민속조사 내용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명이나 이용이나 이제 가재로 하는데 길이는 길게 하고 걷기에는 긴 끈을 달고 앉기에는 또 이제 짧은 끈을 달아서 긴 끈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매는 형태로 그렇게 합니다. 경상도는 이제 안동과 진주 사천을 조사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어에 보면 이란저고리 그리고 3~7일이 돼야 집안 어른들한테 이제 아기를 보이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제 뭐 금질도 이제 치고 이러면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막는 방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3~7일 전까지는 괜히 이제 요즘에 우리가 왜 코로나 걸리면 어르신들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 잘 찾아뵙지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혹시 밖에서 나쁜 병균이라든지 나쁜 기운을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대기가 또 있는데요. 포대기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화는 아니고요. 중국에 조사를 가보면 중국도 상당히 많은 이제 포대기 문화가 있는데 또 중국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묘족 사진을 하나 포대기를 보여드릴 텐데 묘족 같은 경우에는 포대기를 아주 정성껏 만들었어요. 바느질해서 수를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매는 그런 포대기를 거의 뭐 예술품처럼 그렇게 공예품처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아이를 포대기로 덮어주고 싸지 않는다 이제 뭐 이런 안동 지역의 그런 이제 내용도 나오고요. 백일옷을 여기는 또 백줄 누빔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라도 지역에서는 백쪽을 붙여서 만든 이제 그런 옷인데 여기는 또 누비는데 백줄을 누벼서 만든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모의 정성이죠.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벼서 만들고 뭐 누비지 않는 집도 있지만 깃은 반깃으로 하거나 긴 높이가 없어야 아이들이 이렇게 깃이 올라갔을 때 불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긴 높이 없이 하는 그런 옷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진주나 사천도 이제 포대기를 썼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입만 닦아주고 씻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대기를 깔아놓고 3일 만에 이제 아이를 씻기고 했다고 하고요. 베네저고리도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엔 여름에 삼베나 갈포, 그리고 겨울에는 무명융, 그리고 잘 사는 집은 뭐 작은 깃이 달린 저고리와 무명 실끈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삼베와 갈포, 이렇게 칡으로 만든 그런 갈포를 입혔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좀 특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주가 이제 삼베로 만든 배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는 이제 명칭도 아버지 갈중이라고 하는데요. 갈중이가 이제 속옷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을의 옷으로 보띠창옷이라는 이 용어를 제주에서 쓰는데요. 이게 3~7일 옷이라고 해서 보띠창옷, 보띠적삼, 뭐 배옷, 배창옷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분한테 예전에 만났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삼베 옷을 입으면 아이 피부가 거칠거칠해서 다 상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오히려 삼베의 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효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피부가 약해서 조금만 어디에 부딪혀도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피부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삼베 옷을 입히면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새로 짠 삼베 직물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입었던 요 갈증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르신들의 속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평소에 입었던 속옷, 삼베 옷이기 때문에 몇 번은 세탁했던 옷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삼줄기에 삼의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병에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피부병이 생기지 않고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티 창옷을 입힌다 그랬는데 사실 창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른의 옷으로 보면 두루마기 같은 그런 포잖아요. 포인데 두루마기는 이제 무가 있는데 창옷은 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티 창옷으로 하면 저고리가 좀긴 저고리를 이렇게 이제 보티 창옷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일에는 이제 뭐 남자아이는 턱 바디를 해주고 마고자를 해주고 겹저고리에 풍채바지에 탈의보선을 신기고 여자아이는 탈의보선에 턱바디를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뭐 아기를 강원도의 산속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산에 가서 치성을 드리거나 집에서 삼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산치성은 큰 바위, 기자바위에서 대게 치성을 드리고 절치성은 산신각이나 칠성당에서 백일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박물관이 이제 전시가 요번에 이제 상설 전시가 세 번째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전시에서는 저희가 요 기자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면 뭐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뭐 종교라고 하면 절이라든지 아니면 성당이라든지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마을에 있는 큰 바위나 큰 나무 이런 데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자바위에서 기도를 드려서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주술적으로 보면 아들 낳은 집에 태를 몰래 훔쳐다가 장작불에 태우면서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낳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고두쇠를 훔쳐다가 이제 그 저희 전시실에도 지금 이제 기자도끼가 있는데요. 아이를 낳기를 기원하는 뭐왜 도끼를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냥 도끼로 이렇게 내리치면서 점지해달라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썼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뭐 의미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베개 속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도끼 놀이개로 만들어서 부인이 차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뭐 출산할 때 금기는 어쨌든 보기에 예쁘지 않은 것,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꺼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금한 거죠. 그래서 뭐 개, 이제 개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뭐 개, 문어, 뭐 이런 이제 다리가 좀 많다라든지 다리에 뭐 이렇게 갈라진 게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봤을 때 예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첫 아이는 친성에서 낳는데 둘째부터는 집에서 낳는다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 민속 조사를 해보면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혼례 때도 강원도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기 하나만 예복으로 이렇게 예단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 두루마기 하나로 모든 의례 절차를 다 했다라는 그런 이제 조사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친정으로 가서 이제 첫애는 낳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또상 차려서 쉽게 놔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산모에게 또 젖이 잘 나오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가 아이를 낳은 후에는 또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오래오래 병에 걸리지 않고 잘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성별에 따라서 금줄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수시라든지 또 이렇게 솔잎을 끼워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이제 구별을 했죠. 산속은 3일, 7일, 14일, 20일 이렇게 이제 나눠서 뭐 이렇게 태가 3일 안에 뭐 격불에 태우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방위까지 이렇게 얘기하신 이제 그런 속신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경우에 보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3, 7일, 100일 그리고 돌뭐이 정도의 의례인데요.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3일, 7일, 14일, 21일 이런 식으로 돌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의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어쨌든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이가 돌 때까지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높았고 돌 때까지만 잘 살면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7일이 이제 한일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삼신상 차리고 새일회가 되는 날 금주를 뜯고 이제 산시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일회 21일 정도가 되면 아 이제 아이가 잘살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심을 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칠을 지나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때는 천하게 지어서 뭐 그래서 이제 그 천한 이름을 오히려 지어서 아이가 병 없이 잘살수 있기를 그런 기원하는 뜻을 담았고요. 100일에는 이제 백날떡, 그래서 백설기도 하고 수수떡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기증, 후암동에서 한 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기증을 받게 됐는데요. 한무영이라는 어르신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증 유물을 이렇게 수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큰 따님이 미국에 살고 계셔서 미국으로 이제 다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면서 쓰셨던 모든 이제 물건들을 이제 저희 박물관에 기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아주 굉장히 큰그 자개상 둥근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이 뭐냐고 하니까 100일 때 썼고 그리고 돌 때도 이 상을 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큰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 여러 번 아이를 잃었대요. 그래서 너무 아이를 계속 잃게 돼서 뭐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아이를 계속 잃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대요. 서대문에 가서도 떡을 100개를 나눠주고 또 저쪽 그러니까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가서 남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베풀으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큰 딸을 얻고 나서는 100일 때도 원래 이제 후암동이신데 뭐 서대문 저쪽 그다음에 뭐어뭐 원여로 뭐 이런 데를 쭉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냥 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계속 떡을 나눠줬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큰 따님이 그때 결혼하시고 나이가 좀 되셨었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지역 조사 해보면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에 백날떡이라고 그래서 백설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100명이 먹으면 장수한다라는 이제 이런 속신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한 분은요, 아이를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낳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50은 조금 안 되셨고, 45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분이 저희 직원들을 전체를 다니시면서 천자문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이제 돌때그 돌상에 그 천자문을 올려놓으셨는데, 저한테도 이제 받으러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정성껏 붓펜으로 써줬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돌에서는 이제 백설기 수수단자를 꼭 만들어서 또 돌상에는 떡, 과일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의 장래를 점치는 뭐 돈, 책, 연필, 실, 쌀, 붓 이런 것들을 올려서 작게 했죠. 뭐 강원도에서는 해산하자마자 아기 이마에 주사를 찍어줬다고 하는데 뭐이 붉은색이 우리가 어떤 액을 막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질병 예방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병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사를 찍지 않았나 그러는데 뭐 네팔에 제가 홀레 주사를 갔을 때 이마에 이렇게 붉은색 주사를 찍는 걸 봤는데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손과 발바닥에 참기름을 발라줬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땀나지 말라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다라고 하고, 또솜한 타래를 가지고 싸주었다. 그런데 솜 같은 경우에는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잘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아기는 이제 시아버지나 남편의 입지 않는 헌 바지를 가지고 싸주어서 요거를 이제 쌀깃, 광보라고 하기도 하고, 3일 만에, 7일 만에 이렇게 모달리로 이렇게 아이를
씻겨줬다. 그리고 뭐 친정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귀한 아기는 100일 잔치를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100일 때 잔치를 해서 아이를 이렇게 소문을 내버리면 또 나쁜 개운이 잘못해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래서 100일 잔치는 하지 않고 돌잔치만 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풍습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백줄로 누비기도 하고, 그래서 100일에는 뭐 누비저고리를 입혔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줄은 어쨌든 100살까지 장수하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제주도에 아까 설명드렸던 보띠창옷, 보띠라는 말이 이제 자궁과 분리된 후에 첫 출생을 의미하고, 창옷은 이제 헛옷을 의미하는데 좀 이렇게 약간 저고리가 길게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탯줄 정리해서 갈증이, 아까 속옷이라고 말씀드렸죠? 갈증이에 이제 이렇게 싸고요. 그리고 요 집회에다가 이제 태를 정결한 장소에 집회 그 보리낭집이라든지 산뒤집 요 아기 낳을 때 깔았던 집과 태를 정결한 장소에 가서 태우거나 묻는 그런 이제 것들도 제주도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이제 저도 좀 궁금한데요. 3일 동안 젖도 안 물리고 목욕도 안 시키고 꿀물을 이렇게 묻혀서 적셔 죽여서 이렇게 아이를 좀 약간 단련시키는 그런 이제 풍속도 제주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띠창옷을 이제 우리가 수의를 만들 때도 마을에서 오래 사시고 또 굉장히 평이 아주 좋으시고 잘 사는 분들을 모셔다가 수의를 만들잖아요. 근데 요 보띠창옷도 아이옷도 마찬가지로 요 동네에서 좀잘 사는 무병장수하고 복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애기 옷을 이제 만들어서 아이가 그 복을 좀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석자로 이제 옷과 베개를 만들고, 옷은 이제 대부분 깃 없이 약식으로 이제 만들고, 뒤를 이제 터서 만들고, 대소변을 이렇게 묻지 않게 이제 뒤를 이렇게 터서 만드는 그런 옷들로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뭐첫 예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혀야 돼서 빌려서라도 입히고, 또 보띠창옷을 입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서도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배옷이기 때문에 피부병을 예방해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테는 또잘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빌려주면 꼭 그걸 다시 돌려받아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몸에 지닌다라는, 그래서 이 보띠창옷 또이 베넷 옷은 운수가 좋은 옷이다, 그래서 재수가 좋은 옷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군에 입대할 때, 과거 보러 갈때뭐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노름판에 갈 때도 들고 갔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또 국회의원 중에서는 선거 유세 때마다 등받에 붙이고 갔다고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탯줄에 그 관태라는 이름 써 있었죠. 요 배냇저고리에도 요 관태라는 이름이 그대로 써 있었고요. 또 아기 수첩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현동 조사할 때요 자료는 좀 수집을 했고요. 배냇저고리의 가장 큰 특징은 요 실끈이죠. 그래서 실끈을 한쪽은 짧게 하고 한쪽은 길게 해서 한 바퀴 돌려와서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오래오래 수명을 길게 길게 연장하라는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백줄로 누벼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백줄로 누빈 저고리, 백줄로 누빈 두렁치마예요. 요거는 이제 사실 재현품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울시 무형문화재이셨던 침선장 박강원 선생님이 만드신 배냇저고리하고 두렁치마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가 용변을 가리기 전까지는, 또 이제 풍차바지를 입히기 전까지는 요 두렁치마를 그냥 바로 입혀서 이제 기저귀를 쉽게 좀 갈게 했죠.
방목에다가 솜을 두어서 이렇게 넓게 누빈 그런 깔개도 이제 유물로 남아 있고요. 또 요렇게 이제 누빈 것을 또 기저귀로 쓰기도 했다 그래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이제 어릴 때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요거는 이제 누비 포대기인데 검정색에 겉에 이제 가장자리에는 붉은색으로 또 선을 달아서 예쁘게 만든 요런 이제 누비 포대기이고, 또 쪽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습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중국에도 이제 미아오족이나 이런 쪽에서도 포대기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쪽물로 염색한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쪽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항균성 이런 것들을 아이가 좀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대기는 명칭을 부를 때또 천애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저희 박물관에도 천애라는 유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쓰개치마처럼 그 나이가 좀 있는 여성도 머리에 쓰는 그런 이제 여성의 머리 쓰개도 명칭을 천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대기도 천애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만든 것도 있고 가끔 이렇게 비단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요 지금 포대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입었던 그런 이제 속바지, 손으로 누볐던 그 속바지를 뜯어서 이렇게 재활용한 거죠. 재활용해서 만든 그런 이제 포대기입니다. 요게 이제 중국의 미아오족의 이제 그 천애인데요. 미아오족의 특징은 이제 쪽물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이렇게 자수가 특징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아기 포대기이지만 이렇게 자수를 예쁘게 놓고 요 자수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이렇게 포대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요건 이제 고궁박물관 소장인 그 천혜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요 부분에 이제 하얗게 깃을 또 달아놨죠. 그래서 요 동정 깃을 이렇게 달아놔서 요 부분은 더러워지면 바로 또 이렇게 세탁하기 쉽게. 왜냐면 이제 요런 천혜들은 대부분 다 요것도 지금 보면 누비잖아요. 이제 누비는 세탁하면 잘안 마르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는 요 목부분에만 따로 깃동정을 달아서 요 부분만 뜯었다 뗐다 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 이제 천혜가 이렇게 쪽물로 만든 이유는 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 굉장히 일이 많은데 포대기가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어릴 때도 이제 저도 집에서 이렇게 포대기를 써보면 분홍색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오줌이 묻기도 하고 이제 뭐 오염이 묻기도 하는데 금방 더러워지는데 자주자주 빨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짙은 색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100일이 되면 뭐 요즘에는 이런 이제 100일 떡을 하지만, 아까 이제 민속조사에서 나왔듯이 원래는 이렇게 백설기를 뭐 100개가 아니라 이제 뭐 아주 많은 백설기를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옆집하고 또다 나누어 먹는 이제 그런 풍습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백설기 떡을 나눠 먹는 풍습은 아직까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옆집에서 이 백일 떡을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옆집 세댁의 아이가 이제 되면서. 자, 요게 이제 그 백조각의 천을 모아서 만든 옷인데요. 사실 뭐 백조각은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이제 넣어서 이제 명칭을 붙인 것 자체가 이제 아이의 수명을 길게 하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요런 이제 누비 두렁치마가 있고요. 요것도 역시 무명에다가 쪽물로 염색해서 손으로 이제 누벼서 만들었고, 요렇게 그 두렁치마 같은 경우에 이제 어깨 끈을 달아서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만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허리에 이렇게 둘러서 매는 끈 형태고요. 요거는 어깨끈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저고리 위에 치마를 이렇게 둘러서 이제 뭐 지금 이 아이는 기저귀도 안 차고 있지만, 사실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저귀도 잘 채우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렁치마만 입혀서 이제 가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죠. 지금 이제 뭐요 누비 저고리 풍차 바지, 이제 풍차 바지는 보면 이제 뒤가 열려 있죠. 뒤가 열려 있어서 쉽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백줄로 누벼서 이렇게 끈으로 돌려서 멜수 있게. 사실 이렇게 끈으로 한 바퀴 돌려서 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애들은 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몸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름을 매면 자꾸 앞이 이렇게 다 금방금방 고름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매면 이렇게 고름이 잘 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다고 볼수 있죠. 요거 이제 백줄 누빈 거, 요거는 백쪽을 이어서 만든 거,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예쁘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땀한땀 우리 어머님들이 바느질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벼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조각조각을 이어서 요 잔물림이라고 하거든요. 어른들 저고리에도 보면 앞에 이렇게 색깔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하는 잔물림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잔물림 하기도 하는데 그 고궁박물관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궁박물관에 배냇저고리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배냇저고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백일저고리, 돌저고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엄마의 정성과 또 할머니의 정성과 그렇게 이제 가족의 정성을 담고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고 또 아이한테 주는 그런 좋은 의미도 같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그 백일복인 그 입고 있는 고종의 왕자 우왕자의 모습인데 머리에 굴레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굴레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다쓸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여자아이가 많이 썼는데 예전에는 남자아이가 쓴 것도 있습니다. 뭐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제 아이가 돌잡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기도 이제 아이가 색동 옷을 입고 굴레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돌상을 받고 있는 남자아이인데 여기는 이제 모자는 호건을 쓰고 있죠. 호건을 쓰고 색동 옷을 입고 이거는 아마 나중에 엽서에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호건을 붉은색으로 칠한 것 같아요. 원래는 붉은색이 아니었거든요. 호건은요. 덕혜옹주 돌사진에 보면은 당의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색동 그 색동 옷이 아니고 이제 당의를 입고 그리고 치마저고리 위에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또 이제 화관을 하고 있는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돌상을 받는 이제 이런 남자아이 여자아이의 모습인데 역시 이제 여자아이는 굴레에 색동 옷을 입고 남자아이도 지금 흑백이긴 하지만 색동 옷을 입는 부잣집 아이인가 봐요. 굉장히 상차림이 아주 거하게 차려져 있죠. 뒤에는 이제 문방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사실 이제 뭐 문방도를 이렇게 치는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런 서책들과 좀 친해지면서 문방구류와 친해지면서 공부를 좀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하겠죠. 요거는 이제 서울의 어떤 개인분의 돌상인데요.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뭐 실도 있고 이렇게 돌잡이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위에는 과일과 이렇게 백설기. 요건 평양의 돌잔치라는 제가 그 사진을 그냥 다운을 받은 건데, 쌍둥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예, 약간 좀, 요 아이가 좀더큰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글씨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아이의 이렇게 돌잔치 상을 차려준 것이 이제 또 사진에 있습니다. 고종의 왕자, 육왕자는 이렇게 통천관을 쓰고, 요거는 돌때 입었던 그런 이제, 보가 붙어 있는 그런 강사포를 입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또 보입니다. 뭐 이거 이제 요즘에 우리가 돌상 그 많이 흔하게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의 그 돌상들 차림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셨나 봐요. 엄청 많은 돈을 여기에 이렇게 놨던 그런 70년대 때의 모습이고 뒤에는 이제 화조도 병풍에 그리고 아이의 차림새를 보면 계절이 겨울이었나 봐요. 그래서 털 배자를 입히고 안에는 색동 저고리에 요 금박 치마가 보이죠? 금박 치마를 입은 모습이 보이고 요것도 이제 같이 이제 가족 사진을 찍은 그런 이제 모습인데 여기 이제 잔물림하고 있는 예쁜 아까 이제 색동 배자는 벗고 이렇게 잔물림하고 있는
요 아이구나. 예, 요 언니인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 배자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돌은 좀 지났지만 아이들의 차림새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조바위를 많이 쓰고 남자아이는 복권을 쓰고 설날 아침이라는 이제 뭐 사진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그런 사진들에서도 보면은 뭐돌때 입었던 옷차림과 아주 비슷한 그런 차림새를 하고 설날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굴레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여자아이가 주로 이제 좀 많이 썼었고요. 보면은 요런 굴레는 또 남자아이들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굴레를 쓰거나 아니면 조바위를 많이 썼습니다. 조바위를 썼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 입고 안에 이제 이렇게 속바지까지 같이 입으면서 요런 이제 조바위를 썼는데요. 조바위에 보시면 금박으로 쓴 글씨가 보이죠. 그래서 뭐 다남자를 써 있는 글씨도 있고 부귀와 관련된 글씨도 있고 또 이제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글씨들도 숫자가 상징하는 그런 이제 글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다양한 금박의 글씨를 넣어서 아이의 또 복과 또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이제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요 굴레 같은 경우에도 여자아이 남자아이 둘다 쓰는데요. 요 뒤에 써 있는 글씨를 보면은 숫자를 썼죠. 목숨 숫자를 써서 오래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요 굴레를 아이를 씌우면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아이는 지금 색동으로 된 소매에 요런 이제 오방장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남자아이 옷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고름이 남색이고 여기 무가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요거는 남자아이한테 주로 입히는 옷이고 여자아이한테는 반대예요. 요 무가 남색이고 고름이 빨간색. 예,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오방장 두루미기라 하더라도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좀 구별을 했었거든요. 요거는 실제로는 남자아이한테 씌웠던 굴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란,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과 그리고 숫자, 목숨 숫자를 써서 요렇게 예, 남자아이한테 썼던. 요건 이제 홍어는 다 아시죠? 호랑이의 얼굴을 이렇게 모자에 새겨 넣어서, 아이를 딱 봤을 때 얼굴이 호랑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기운이 왔다가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조바위와 이렇게 배자 이런 모습을 쓰고 있죠. 이렇게 호건과 또 복건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호건과 복건을 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호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숫자를 또 옥으로 깎아서 이렇게 넣었어요. 호랑이의 눈을 이렇게 밑에 금지를 깔고 그 위에 자수를 하고 호랑이의 눈썹을 이렇게 하얀 실로 자수를 하고 호랑이의 귀를 표현한 건데 여기도 역시 금박으로 인의 예지, 효제, 충신 아무튼 좋은 문구는 여기다가 다 금박으로 담아서 아이가 오래오래 잘 살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또 효도도 하고 그런 좋은 글귀를 길상 글귀를 여기 이렇게 쭉다 새겨 넣은 그런 이제 호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의미는요. 요즘에 보면 돌 사진 찍으러 가면 좀 신분에 맞지 않는 아까 이제 왕자의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공정책과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이제 신분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물론 이제 뭐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옷이 좀 신분과 맞지 않는 그런 옷들을 너무 많이 입고 있는 이제 요거는 이제 오방장두루마기와 이제 호건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색동 노랑 저고리에 빨간 치마 노랑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여자아이들은 좀 많이 합니다. 요런 게좀 단아하고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관대깃이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네모난 깃으로 만든 그런 저고리고요. 요거는 이제 띠가 길다 그래서 돌띠 저고리라고 하는데요. 요런 저고리들. 이렇게 술을 놓기도 했고, 이렇게 남색으로 장식을 해서 또 아이한테 좀 예쁘게 입히기도 하고 그수 속에 담겨져 있는 모란 같은 그런 의미들을 이제
아이에게 이제 부어 넣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도끼 놀이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두쇠라든지 자물쇠 이런 놀이개도 이제 아이한테 아이 놀이개로 만들어서 줬고요. 이런 이제 오방주머니를 가지고, 오방주머니는 오방색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를 담아서 아이한테 오방주머니를 채워줘서 또 아이가 그렇게 좋은 의미를 많이 담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게 남자아이 옷이에요. 깃과 고름이 남색이고요. 요게 무가 빨간색이거나 자주색이거나 자색, 보라색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여자아이는 깃이 반대예요. 붉은색이고 여기가 남색이에요. 그래서 남자 걸 기억하시면 그러면 여자아이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방색으로 만든 오방장 두루마기라고 하는데, 요런 오방장 두루마기가 요거는 남자아이라는 거좀 기억해 주시고요. 남자아이들이 일반 두루마기는 이렇게 분홍색 두루마기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면서 돌띠는, 이제 돌띠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고름띠는 또 남색으로 이렇게 보색으로 많이 입었죠. 소매는 뭐 색동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고요. 오방장 두루마기 위에 요 사교삼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교삼은 관례 때 남자가 입는 옷인데, 꼭그 관례가 아니어도 4, 5세가 되면 요 사교삼을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요런 사교삼을 입혔는데, 역시 사교삼에도 굉장히 많은 글씨가 써 있죠. 여기에는 이제 관례가 돼서 그런지 다남자, 아이를 또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의 글씨까지 또 새겨져 있습니다. 요게 돌 실타래 실방석인데요. 돌상을 받는 아이한테 요게 지금 다 무명실이에요. 무명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아이의 장수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 실방석,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실방석 위에 앉히고, 그 다음에 요 실타래를 아이 돌상 위에 올려놔서 아이의 수명을 길게 연장해 달라라는 그런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또 여기에 복자를 넣어서 수복을 넣은 그런 또 실방석도 있습니다. 경운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 덕원공주 돌상에 올렸던 실타래, 당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석주선 선생님이 그 왕가의 마지막 왕손하고 좀 인연이 있으셔서 요 보건공주 관련된 유물을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계세요. 기증을 받으셔서 소장을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당국대학교 죽전에 있는데, 거기 박물관에 가시면 언제나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당국대학교 죽전에 그 박물관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가셔서 우리나라 옷에 아주 다양하고 정말 좋은 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박물관에 다 전시하면 참 좋을 텐데, 저희는 다양한 유물을 전시해야 돼서 그거에 비해서 참 복식 유물이 좀 적게 전시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돌 옷으로 색동 두루마기 위에 전복을 입히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교삼을 입히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복에도 뭐 수복강령, 자손창성, 지구다복 이런 다양한 금박으로 글씨를 새겨 넣어서 아이의 여러 가지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교삼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수여금석, 무강, 뭐 부귀영화 뭐 이런 글씨를 다 금박으로 새겨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돌복으로 이렇게 입힐 수 있어요. 아주 예쁘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선영 선생님 침선 연구회에서 매년 전시를 했었는데, 요 전시는 저희 박물관에서 그때 그 회원례 전시를 하면서 했던 그 선생님 제자분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의를 입은 차림새, 여자아이 같은 경우엔 돌복으로 이렇게 당의를 입고 조바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엔 이렇게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입고 그 위에 사교삼과 복권을 이렇게 쓰는 것을 돌복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자아이도 이제 두루마기를 입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복에 호건을 쓰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색동 옷에 전복, 또 이렇게 당이, 이런 차림들이 다 돌복이고요. 요거 돌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띠 요 주머니가 달린 걸 앞으로 멜까요? 뒤로 멜까요?
네? 아,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네요. 요거 주머니가 예쁘다고 앞으로 매서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요 주머니는 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머니가 세개 달려 있지만 다섯 개 달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낭이라고 그래서 다섯 가지의 복을 담는 이제 그런 이제 주머니라고 하는데, 요거는 꼭 뒤로 매셔야 되고요. 요렇게 돌띠가 우리나라 옷을 보면은요, 앞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지만 뒷모습도 상당히 멋스럽고 예쁩니다. 아이한테도 이렇게 돌띠는 뒤로 이렇게 꼭 매시는 거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모란이라든지 이렇게 장수와 복과 부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요 오낙은 여러 가지 다섯 가지의 복을 담아서 아이의 또 여러 가지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매는 거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돌띠는 이렇게 수를 놓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글씨를 또 숫자, 귀자, 복, 부자를 이렇게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타레버섯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끈을 맨 거와 이렇게 파랑색으로 한게 있는데, 남자, 여자를 구별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아이들은 그렇게 딱 구별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또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는 구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아이한테는 빨간 끈을, 남자아이한테는 파란 끈을 이렇게 매는 것이 타레버섯의 남녀 구별입니다. 여자아이 운에 남자아이한테는 태사에를 신겼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끈은 다 여자아이용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끈을 매는 타레버섯은 남자아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입하실 때 이왕이면 이렇게 구별해서 구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무늬는 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요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무늬 아까 이제 뭐 계속 글자도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옷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생활용품에 이런 무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요 무늬들의 그런 좋은 의미들을 담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으로 물고기 무늬를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 나비, 뭐 박쥐, 도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뭐 용, 봉황, 말, 뭐 학, 박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모라는 부귀를 또 상징하고, 연꽃은 그 연꽃과 줄기가 이렇게 계속 연이어지잖아요.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자손이 번창한다라는 그런 이제 뭐 뜻과 뭐 국화 또 영지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성류도 이제 알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자손 번창하고, 복숭아의 장수라든지 포도의 그또 자식 부귀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이제 뭐 표주박의 자손 번창, 가지, 뭐 대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례 요 부분은 그 제가 2012년 혼례 전시하기 전에 저희 여기 오촌댁에서 관례를 좀 잠깐 치렀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관례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고요. 주관자는 갓과 도포를 입고 이렇게 주관을 하고, 이제 여성분은 이제 계례를 하는데, 치마는 이제 그 계례가 그 다음날이 바로 혼인날이었기 때문에 혼인 전날 계례를 치르면서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고, 그리고 당의를 입고 치마는 대례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홍색과 남색 두 개의 치마를 이어서 입고, 옷은 이제 원삼으로 다음날 이제 입을 그 홀레복을 대신해서 입고, 머리에는 이제 원삼이기 때문에 족두리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례를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이제 머리를 올리고 이렇게 이제 탕건을 하고, 망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상투를 한 다음에, 관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가 제가 삼가를 치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뭐 복건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갓을 쓰고, 여기서는 이제 다음 날이 바로 이제 혼례를 치르기 때문에 삼오관대를 하고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혼례는 제가
2012년에 홀레 전시를 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사성을 써서 사주단자, 사주보를 싸가지고 가는 거라든지 또 폐물을 이렇게 싸서 보내고 나폐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부에게 줄 물목들을 이제 담아서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산풍속의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또 기산풍속 그림 전시회도 했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실제로 우리의 그 풍속과 관련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산풍속 그림이 자세히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요. 굉장히 판본이 많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독일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인데요. 판본별로 그림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나폐함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도포 같은 큰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갓을 쓰고 그래도 정장 차림으로 잘 차려입고 이렇게 이제 함을 지고 가죠. 함 안에는 이제 물목들을 이렇게 쭉 적어서 요런 이제 함에 뭐 요즘에는 다그 여행 가는 신혼여행 가는 트렁크로 대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을 받으면 봉지떡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금봉으로 있는 부분들을 풀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집안 식구들이 이제 앉아서 보면서 식구들도 이제 다 옷을 이제 제대로 갖춰 입고 앉아서 이제 보고 함을 여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죠. 그다음에 뭐 이제 장가가는 이제 장가가고라고 여기에 이제 써 있더라고요. 기산풍속화에.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요 그림 판본이 있고요. 요 그림 판본이 있어요.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여기 이제 신랑이 차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일산을 또 받쳐주는 사람이 따라가고 뭐 남자들의 그좀 신분이 있는 분들은 소매가 넓고 무가 있고 폭이 넓은 이런 이제 포드를 주로 이제 입었죠. 포드를 주로 입고 또좀 신분이 없는 요런 이제 지금 마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차림새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옷자락이 뒤로가 있어요. 예, 옷자락을 뒤로 이렇게 멜수 있는 옷은 아까 그 보띠창 옷처럼 창옷이에요. 창옷. 그것은 이제 이런 옷처럼 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무가 없고 옆이 다 터져 있어요. 창자가 터질 창자에 한자를 쓰거든요. 옆이 다 터져 있고 그리고 소매도 아주 좁아요. 소매도 좁고 그래서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부들은 모자도 보면 번거지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있고 제대로 이제 차려입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포에 갓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마부 이 검정색 더그레 같은 창옷을 입은 마부와 남색의 옷을 입은 요거는 아무래도 창옷은 아니고 더그레 같은데요. 그래서 앞자락 두 자락을 뒤로 돌려서 뒤에서 묶어서 매는. 왜 이렇게 매냐면 걸어가는데 자꾸 얘가 옆도 터져 있고 뒤도 터져 있으니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뒤로 이렇게 돌려서 매는 이런 이제 옷차림새를 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장가가는 모습. 뭐 요런 그림도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모습인데 아마 재현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는 신분이 더 낮아요. 페랭이에 바지저고리밖에 안 입었어요. 아까 앞에 그림은 그래도 창옷은 그래도 포 종류에 속하는 거거든요.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입는 옷이기는 하지만 근데 뭐 그래도 제대로 재현하는 사람이면 좀포 정도는 입히고 옷도 이런 페랭이 말고 좀 번거지 같은 거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안내 이제 그 기러기를 이제 혼주에게 신랑이 전하는 그런 이제 모습 상차림 아마 뭐 전시에서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기러기의 모습들이 보이고요. 기러기를 쌌던 그런 이제 보자기 그리고 신부 얼굴 가릴 때 썼던 이제 혼선. 혼선이 있고 진주선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혼선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다 자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 혼선 저희 박물관 거는 한쪽은 그냥 유기로 돼 있어서 닦으면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얼굴이 살짝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혼선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중국 거예요. 근데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도 홀레 때 이렇게 모란과 봉황을 수놓은 이런 이제
분수를 쓰고 있고요. 요거 이제 뭐 옛날 이제 우리 혼례했던 그런 이제 사진들인데, 모란병을 놓고 남자는 사모관대를 하고 앞에 차선을 치고, 그다음에 여자는 원삼을 입었죠.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입고 있는, 약간 요거는 이제 노건삼, 녹색인데 조금 색이 바랜 거예요. 그래서 노건삼을 입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건삼에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남자는 이제 원래는 남자도 이런 단령을 입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조선 말기 후기 오면서 일반인들도 혼례 때만은 이런 단령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관리가 입었던 그런 이제 관리의 상복이죠. 관리의 집무복이죠. 관리의 집무복인 이런 관복을 혼례 때만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 초례하는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도 보면 그림이 다르죠. 초례를 돕는 수모가 여기 지금 이제 4명이나 등장하는데, 여기 수모가 딱두 명만 있고, 남자도 도와주는 분 수모 두 명에 남자 어르신 두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례상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차려지기는 했지만, 촛불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은 초례상에 남자는 역시 이제 사모관대 단령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 여자는 노건삼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궁중의 예복 중에서는 이제 원삼과 화롯이 있었는데요. 원삼은 세 가지의 색상이 있어요. 녹색과 황색과 남색, 녹색, 황색, 녹색, 황색, 홍색, 세 가지의 색이 있는, 남색은 이제 지역에서 입었던,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는 남색 달그 원삼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혼례 때는 요 노건삼을 입게 했고, 금박은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뭐 색깔도 좀 자유롭게 막 입기도 하고, 금박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질서가 무너지기는 하는데, 원래는 노건삼에 이렇게 족두리를 입는 게 허락이 된 그런 범위였습니다. 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노건삼을 입고 남자는 남색의 이제 단령을 입은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기성 풍속화에 좀 재밌는 그림이,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가 그림이 세트인데, 이 그림은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시집 가서 잔 붓는 모양으로 해서 이제 술잔을 붓는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는 신랑이 그 기러기 올리는 전안내 하는 모양이라고 좀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신부를 보시면 머리에 꽃장식이 되게 화려하죠. 그래서 약간 족두리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 옆에 이제 꽃장식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약간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성 원삼의 그 모습도 이렇게 조금 담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개성 원삼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요. 여자의 치마 꼬리가 원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왼쪽 꼬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속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우임 좌임 뭐 이제 왼쪽 꼬리 얘기하시면서, 왼손으로 치마 자락을 잡아야,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일하기, 여러 가지 일할 때좀 편리하지 않냐, 머리에 뭘 이고 다니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편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또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오른꼬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꼬리 왼꼬리가 좀 많이 섞여 있긴 한데, 예전에 한번 그 안동 소주의 대표님이 한번 저희 박물관에 오셨었는데, 지금은 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치마 꼬리가 반대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노론소론 이야기 많이 하면서 안동의 그 어르신은 아직까지도 반대로 입으셨더라고요. 오른 꼬리로 이제 입으신 거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이렇게 합한주 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제 혼례 치른 신부가 신랑과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데, 여기도 지금 그림이 두 개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가마 위에 지금 호피가 얹어져 있는데, 여기는 얹어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이제 이제 그 몸종이죠. 몸종이 이렇게 선물을 머리에 이제 이고 가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마꾼들은 역시 이제 행전찬계 굉장히 아주 색깔을 이렇게 칠해놔가지고, 행전찬계 뭐
아마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활동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행전을 이렇게 쭉 많이 그려놓고 그리고서는 네 명이 이제 지금 가마를 메고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뭐 이런 이제 호피 보셨는데 뭐 동물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진짜 호랑이 털로 만든 호피 기증이 한번 들어왔는데 기증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전시하기도 좀 어려운데, 근데 1900년 초즈음에는 그 진짜 호랑이로 만든 이 호피가 상당히 집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피를 그런 용도로 썼죠. 가마 위에 덮어서 액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마를 이제 타고 신부가 이제 가는. 요거 하나 제가 패배 금식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사진이 저희 박물관에 처음 전시할 때그 구간에서 전시했던 패배 사진이고요. 요거는 제가 홀레 전시하면서 서울에 그래도 조금 잘 산다는 유명하신 어르신을 만나서 서울의 패배상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촌에 있는 어느 집에서 맞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육포하고 대추하고 요거 구절판하고 술 요렇게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요거는 우리가 패배상 준비하는데 굉장히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이것도 예법에 벗어나는 건 아니다. 이제 싶어서 했는데 옛날에 90년도에 저희가 전시했을 때도 이렇게 전시했어요. 육포하고 대추하고 이렇게 술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1960년대 서울식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되게 유명한 집안의 어르신이 구슬로 알려주셔서 제가 재현했던 그런 패배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결혼 비용 사실 다 하루에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낭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요즘엔 패배도 많이 안 하시죠. 그래서 한복도 많이 안 입으시고 한복도 많이 빌려 입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혼주가 원피스 입은 거 보고 좀 마음이 너무 쓰렸어요. 그래도 혼주는 한복을 계속 입으셨는데 그 댁은 양쪽 혼주가 다 원피스 서양 옷을 입었더라고요. 아이들은 뭐 한복 다 빌려 입었고. 근데 요즘에는 혼주도 한복을 빌려 입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랑은 뭐 바지저고리 위에 포를 하나 입고 그 위에 달령을 입습니다. 사극을 보면 달령을 입었는데 속에 포를 안 입어서 걸어갈 때 바지가랑이가 다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입었거든요. 바지가랑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밑에 속에다 꼭 포를 받쳐 입었거든요. 그래서 포를 하나 받쳐 입고 그 위에 이제 달령을 입어야 돼요. 입고 그리고 이제 각대를 하고 사물을 쓰고 수화자 목화를 이제 신는데 신부는 저고리 삼작. 보통 이제 맨 속에 입는 거 분홍 저고리를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분홍 저고리는 보통 모시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민속조사를 하면 왜 모시로 만들어 입느냐 그랬더니 뭐 시집살이를 시원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모시를 만들어 입는다고 하는데 맨 속에는 분홍색 모시 저고리, 그 다음에 노랑 저고리, 연두 저고리 이런 식으로 하고 치마는 두 개를 입는 경우도 있고 하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속옷을 입고 뭐 원삼이나 화롯 뭐 이렇게 또는 당일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머리는 이제 큰 머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부의 차림새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롯도 종류가 이제 십장생이 들어간 게 있고요. 또 보건공주 화롯 같은 경우에는 십장생이 아닌 다른 그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개성, 함흥, 평양이 조금 홀레복이 달랐어요. 개성이 요 모범단으로 만든 요런 이제 원삼인데요. 겉에 이렇게 홍색으로 띠를 둘렀어요. 띠를 두르고 소매는 색동이고 그리고 댕기도 진주 고이 댕기 아주 진주가 많이 박혀 있어요. 옛날에 개석 분들이 엄청 부자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댕기만 봐도 산호와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요 평양 지방 같은 경우에 머리에 꽃장식이 엄청 화려하고 큰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롯을 입고 화관을 홍색의 화롯을 입고 그다음에 치마도 두 개, 홍색과 남색을 입은 이제 대란으로 입은 형태이고 요거는 요게 이제 개성 지방 차림새인데요. 요 제대로 된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머리에 꽃장식이 아주 크게 되어 있는 요런 이제 화관을 쓰고 앞댕기를 하고 뒤에는 아까 그 진주댕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는 색동이면서 홍색으로 이렇게 선을 쭉 둘른 요런 이제 개성 원삼이 아주 좀 개성 지역의 특별한 그런 원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금박으로 수복강령이 이렇게 대대와 그다음에 이렇게 대대 이렇게 금박으로 아주 많이 새겨져 있는 색깔로 보면 이제 녹원삼이에요. 녹원삼에 이제 색동으로 돼 있는 그렇지만 이제 안에는 홍색으로 됐죠. 사실 우리나라의 옷은 겉안감이 같은 색 동색으로는 하지 않아요. 겉안감을 늘 보색으로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홀레 때는 음양의 조화라고 해서 겉안을 음양의 색으로 이렇게 보색의 개념으로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신부, 요분이 신부님이시고요. 요게 들러리예요. 사실 우리가 서양 결혼식 보면 들러리들이 꼭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죠. 근데 가운데가 신부예요. 신부고 요다 신부 친구들, 들러리.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다 털배자를 입었고요. 머리에 아주 화려한 꽃장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비녀에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또 댕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분이 그 석주선 박사님 그 석윤숙 선생님이신데 석주선 박사님 집안 분이세요. 요런 이제 북한 지역 홀레 사진이 요런 사진도 있는데요. 이제 뭐 사람들 구경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꽃장식이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는 요거 이제 재현한 건데요. 이렇게 고이 댕기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뒤에도 도트락 댕기를 굉장히 크게 내리고 머리가 엄청 무거웠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거 머리에 물론 이제 꽃은 종이꽃이에요. 종이꽃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녀도 엄청 커서 크고 요런 댕기들을 늘어뜨리고 그래서 홀레 하루 종일 이제 하고 나면 좀 목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요렇게 신부와 들러리가 같은 차림새예요. 연두색, 초록색, 이런 저고리에 홍색 치마, 그리고 아주 큰 그런 이제 댕기와 그리고 꽃장식 하는 것이 이제 평양 지역. 이런 이제 사진도 남아 있어요. 남자는 사모관대를 했는데 속에는 지금 보면 사모를 쓰기 전에 지금 복권 같은 것들 하나 쓰고 그 위에 지금 했는데 역시 이제 상차림에도 보면 아주 꽃장식이 화려하게 돼 있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요런 차림새를 볼수 있는데 안동의 사진 중에서 보면은 요 옷을 준비를 못해서 원삼을 준비를 못해서 그 치마 감으로 이렇게 두르고 혼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가끔 보입니다. 네. 이 이제 화롯에 보면 앞에는 이렇게 이제 앞길 양쪽에만 그 봉황과 그다음에 모란과 그다음에 물결무늬 그리고 수판무늬 이제 요렇게 수를 놓았는데 뒤쪽에는 십장생이 이제 다 놓여져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화롯의 형태가 좀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동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긴 지금 보면 동자가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동자를 양쪽 어깨에 했고 글씨도 뭐 수여산 부여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글씨는 보면은 또 수여하해 뭐 부여하해 또 이렇게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롯에는 보통 보면은 이성지압 만복지원 수여산 부여해 이런 글씨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상에 그런 글씨를 통해서 또 혼인을 하면서 복도 받고 또 장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란과 연꽃 그리고 뭐 봉황 이런 물결 산 이런 것들이 이제 잔뜩 수가 놓여져 있는 이런 이제 화롯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롯은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세물전이라고 하죠. 세물전에서 빌려다가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화로세관에서는 제가 큐레이터 픽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상수 선생님이라고 자수장하셨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던 걸 저희 박물관에서 구입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화롯을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70년대 때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가장 좀 기본적인 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밑에서 보면 세 줄로 모랑과 연꽃이 들어가 있고 양쪽에 지금 이제 학이 있는데 백학과 그다음에 황학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바위와 이제 물결로 십장생의 기본이 들어가 있고 양쪽 소매에는 봉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여진 것이 이제 화롯의 모양이고요. 이게 이제 보건공주가 입었던 화롯의 이제 재현품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연꽃, 모랑, 국화, 석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 보배무늬, 그리고 원앙이 또 이제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데 약간 이것은 이제 홍장삼의 노이하고 이제 옷이 이렇게 두 개가 좀 혼합된 형태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라는 것이 이제 궁중에서 입었던 여성들의 예복이었었거든요. 그런 예복에 비슷한 형태라고 봅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후리소대가 이제 혼례 때 입었던 것 중에 특히 이제 요 구로토메 소대 같은 경우에는 요 자기 집안에 문장 표시가 있잖아요. 요 문장 표시를 등, 소매, 그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문장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혼례용 기모노로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혼례용 기모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솜을 아주 두툼하게 넣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솜 두툼하게 넣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혼례전 했을 때 다섯 개 나라의 공통이 혼례복이 홍색이 메인입니다. 여성은 홍색이 메인이고 또 색깔로는 이제 골드, 금색으로 자수를 하거나 금색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골드로 금박을 또 많이 했죠. 그래서 홍색하고 금색이 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색으로도 볼수 있는데 일본의 이 후리소대 같은 경우에는 또 십장생을 거북부터 시작해서 이런 십장생을 자수를 하고 아랫부분에는 솜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홀레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후리소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제 홀레용 후리소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옷을 많이 여러 겹 껴입잖아요. 그래서 궁중에서 입었던 가장 큰 예복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주니히도에 그래가지고 12개를 껴입잖아요. 그래서 여기 12개의 색상이 이렇게 쭉 보이게 껴입는데 뭐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신전에서 보내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남성이 입는 그런 이제 일본의 그런 예복인데 역시 이제 가문의 표시, 문장의 표시가 쭉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네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자료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카트만두 대학에 계시는 딜리 교수라는 분의 집안의 홀레복을 가져왔었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이걸 저희 박물관에 매도를 하셔서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홀레 때 입었던 남성의 옷과 여성의 옷을 사리하고 요 옷을 이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때 이제 직접 홀레 조사했던 요 당사자들의 옷을 이제 저희가 구입해서 가져왔습니다. 베트남, 네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그 세물전 풍속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저희가 현지 조사를 갔는데 입은 분들한테 옷을 좀 파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런 분들이 다 빌려서 입으셔서 우리가 세물전에 가서 이런 유물들을 이제 실제로 이 신랑 신부가 입었던 옷을 구입해 와서 전시도 하고 또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장 그 인구수가 많은 게 이제 비에트족이잖아요. 비에트족, 뭐 커메족, 화족 뭐 이런 여러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서양식으로 바뀐 소수민족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이제 자기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족속도 있었고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본인 비에트족. 비에트족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가장 흔한 그잘 알고 있는 베트남의 그런 옷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커메족의 차림새였었고요. 이게 이제 신부의 아오자이 위에 요 모자까지 쓰고 있는 신부의 옷차림.
저희 통역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혼인하면서 입었던 옷을 기증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비에트족이었었는데 자기가 입었던 옷 사진과 얼굴 기증해줘서 같이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경의 한쪽에 요그 상의와 그다음에 치마를 이제 저희가 같이 전시를 했었고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화관이 아주 화려하고 칠보장식, 또 특히 이제 요 새털 장식으로 되어 있는 요 화관과 주름치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 신부용 상의와 치마를 헐레봅. 그리고 중국의 이제 기포라고 하는 요 기포 위에 이렇게 쾌자 형식의 궤를 입은 이런 것도 중국 청대의 여성 헐레복입니다. 한의족을 조사했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차림. 그다음에 헤이장족, 장족이라고 하는데 헤이장족의 뭐 헐레복. 그때 이제 전시했을 때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 화동들도 이제 치마저고리 있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때는 이렇게 하얀색 치마저고리 위에 면사포만 쓰고 혼인을 했었잖아요. 그런 차림새들. 그때 전시했던 장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뭐 베트남, 일본, 베트남, 그리고 네팔, 이런 이제 나라들의 이제 실제로 저희가 혼례 조사를 5년에 걸쳐서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혼례 조사하면서 97상에 혼인했던 사진과 그리고 사진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좀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하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또 혼례 때 썼던 그런 용품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전시를 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아까 이 멀티미디어 테이블에 사진을 970장을 다 담아서 그 이야기와 내용을 볼수 있게 그렇게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되게 재밌어요. 여기 지금 한자가 뭐가 보이세요? 납세라고 보이시죠? 이게 일제강점기 때 1933년에 혼인하신 분인데, 납세라는 글자가 굉장히 크게 그 혼례식장에 있었던 게좀 보이고, 그 원상 차림인데 머리에 이제 좀 족두리 하면서 요 댕기도 굉장히 큰 그런 차림이고, 남자도 이제 사모관대를 아직까지는 전통 혼례 차림인데, 결혼식장은 약간 서양식 결혼식장 같은 데에서 이런 전통 차림새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은 시인 김광균 선생님의 사진인데요. 원래 개성 분이시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개성 원삼이 그 집안 어르신의 그 혼례복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 개성 원삼을 입고 있고 사모관대를 하고 있고, 꽃장식이 이렇게 앞에도 굉장히 화려한 꽃장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따님이 이제 구술을 해주셨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은 그 홀레 도록에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 끝나면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는 44년에 무니카 목사님은 중국 연길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의 홀레의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양복 차림이고, 여성은 아직까지 한복을 입고, 들러리의 아이들도 이제 양복 스타일로 입고, 반반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양복이 많고, 여성분들은 이제 한복이 많은 이제 이런 그런 사진들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성은 이제 면사포 쓰고 양복, 이제 요 5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면사포가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한복에 면사포만 쓴 이런 모습도 60년대에 보입니다. 우리 강시표 선생님이 저희 박물관에 굉장히 좋은 자료 많이 기증해 주셨는데, 지금 하늘나라로 좀 가셨는데, 그 사진들이고요. 이건 또 저희 후배 부모님 사진이셨는데, 아버님이 키가 좀 작으세요. 방석을 세 겹을 이렇게 놓고 위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에는 이제 약사분이셨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단아한 그런 웨딩드레스에 양복 입은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이제 점차 여성도 이렇게 웨딩드레스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요.
이렇게 웨딩드레스 바뀌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그때 받으셨던 함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요 안에 그래서 사성도 다 들어있고, 요 안에 받았던 예물도 다 들어있는데, 이분은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마지막 사진이 이제 2000년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전시하면서 제가 97상의 그 혼례 이야기를 수집을 하고, 혼례 용품도 같이 수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출토복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요 출토복식은 지금 삼전시관에 저희 그 변수라는 어르신의 그 출토유물 중요민속문화재 저희 국가문화재로 지금 지정돼 있는 자료가 전시가 되어 있고, 원래는 내관 외관 조선시대 때그 관에 예, 그 분묘 제도가 내관 외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내관 외관 사이에 요 인형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인형이 들어 있었고, 요 인형도 지금 저희 삼전시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 타임에 우리 이경열 선생님께서 전시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요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그때 발굴을 했거든요. 하고 보존 처리도 다 하고 했었는데, 이때 관 뚜껑을 딱 열었을 때맨 위에 덮여져 있던 게 옷이었어요. 요선 천릭은 아니고요. 천릭이라는 옷이었었고, 그때 요 목각 인형, 뭐 지석, 그다음에 명기 뭐 이런 것들이 쭉 발굴이 됐고, 옷은 까만 비닐봉지에 이렇게 막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이 어딨냐 그랬더니 저기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제 차에 싣고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희가 박물관의 보존과학실이 시설이 잘안돼 있어서 수장고에 그 한지를 두껍게 깔고, 밑에 이제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깔면서 완전히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조를 그 온습도를 맞춰가면서 건조를 하면서 이제 보존 처리를 해서 이런 상태로 되어 있던 거 바지를 이렇게 보존 처리를 완료를 하고, 찢어진 옷은 다 해서 꿰매서 모양을 다 맞추고, 관도 저희가 그때 가져왔는데 내관 외관에 부인 거와 이제 변수 어르신의 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빗장으로 되어 있었던 굉장히 좀 아주 좋았던 그런 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과 칠성판까지 같이 가져왔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이 목각 인형이 그 내관과 외관 사이에 쭉 지켜져 있었는데, 요 이제 그 악사 네 명, 그다음에 일반 여자, 남자, 그리고 마부, 이렇게 목각 인형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또 보존 처리를 다 해서 요런 칼라들을 다 살려낸 거예요. 그게 물속에 450년 정도 다 젖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까맣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걸 다 보존 처리를 해서 이렇게 살려서, 이거는 이제 일반 여자들의 차림새고, 이게 이제 악사들 네 명이죠. 그래서 요 악사들의 그 머리 모양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악기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뒷모습에 이런 이제 가발 쓰고 있는 머리 모양 이런 것까지도 볼수 있는, 이건 전시실에 전시돼 있어요. 작아서 조금 잘안 보이죠. 요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잘 보이죠. 예, 요런 이제 정말 예쁘게 잘 깎은 그런 목인형인데, 요런 주악상들. 마부를 보세요. 말과 정말 아주 정교하게 잘 깎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 변수 어르신 그 무덤에서 나온 인형들이고요. 이거 지난번에 전시했다가 지금 교체됐죠. 지금 이제 요선 천릭이 딱세 점이 나왔는데, 허리에 요거는 짠끈이에요. 브레이드 같이 짠끈이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명주끈을 말아서 만든 고 요선인데, 지금 거는 또 소매도 뗐다 붙였다 할수 있게 소매가 떨어진 형태이죠. 그래서 요선 천릭이 딱세점 나왔는데 전무후무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 요선 천릭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요게 성종대까지도 그 기록이 있고 하사품으로 많이 줬던 그런 옷이거든요. 근데 요 변수 어르신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옷이고요. 그 출토된 유물이고요. 거기에서 보면 요런 연꽃과 요런 당초 무늬의 그 무늬와, 그리고 이렇게 다포도 아주 곱게 짠 연화 만초 무늬가 되어 있는 다포를 입었고, 요 달령. 지금 보여드리는 요 다포와 요 달령, 그리고 또 하나의 천릭이 있어요. 세 개가 같이 입혀져 있었어요.
아주 곱게 짠그 실크실이에요. 실크실로 이렇게 연꽃무늬, 보배무늬가 있는 거고요. 요 옷이 아까 처음에 관뚜껑 열었을 때 위에 덮여져 있던 옷이에요. 덮여져 있던 옷이고, 요 천릭, 지금 이 천릭과 요 달령, 요 사포. 그러니까 입는 순서는 천릭을 제일 먼저 입어요. 천릭 입고, 그리고 반소매, 다포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요 달령, 요렇게 세 개가 같이 겹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입으셨었기 때문에 뒤가 이렇게 쭉 가위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올 올을 다 맞춰서 제가 바느질을 해서 보존 처리를 했는데, 예, 아무튼 뭐 그런 옷이고, 이제 여기 무덤에서 나왔던 이렇게 화려한 무늬가 있었고, 요 선천리 같은 경우에도 기록에서 찾아보면 아주 색상이 좋았던 그런 옷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요, 수위가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상복. 여자 상복은 치마 저고리에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요. 그리고 겉에는 대수장고운을 입죠. 그리고 수질과 요질 이렇게 신고. 그런데 수위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비단으로 만든 수위인데요. 안에 입은 속옷은 그 속속옷, 다리 속옷은 그래도 속에는 삼베로 했어요. 그렇지만 겉에는 다 이제 비단으로 만든 건데, 수위를 요즘에 뭐 삼베로 많이 만드시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변수 어르신의 그 수위처럼 원래는 평상시에 입으셨던 옷들로 많이 수위를 했거든요. 조선시대 예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삼베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긴 또 그런 관습이나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삼, 여자 같은 경우에는 원삼이나 당이, 장옷, 이것을 가장 겉옷으로 수위로 입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가장 겉옷으로 입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겉옷으로 입을 수 있고, 수위 일습으로 봐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런 비단으로 입을 요, 그리고 얼굴 싸개, 손 싸개, 신발 버선들도 다 이렇게 사레필름에 의거하면 다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복은 배로 만들어서 입어요. 상복은 배로 입지만 수위는 평상시에 입었던 그런 좋은 옷감, 색깔 있는 옷으로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바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최의를 입죠. 그래서 요 최의와 최상, 그리고 굵건, 요지 이렇게 입는 것이 이제 남자의 상복의 바른 예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이제 수위로 입는 제일 겉옷은 뭐 두루마기를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포종용일 중에서는 심의를 많이 입으셨어요. 심의를 많이 입으셨지만 뭐 심의 아니고 아까 변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달령을 입으셨거든요. 그렇게 달령을 입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심의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심의를 입혀드려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입는 것이 바른 예법이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자 수위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렇게 삼베로 다 만들어 입는데 뭐 어떠세요? 삼베 수위가 좋으세요? 이런 거 입는 게좀더 멋스럽고 더 좋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좀 수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재례와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이제 최승원 선생님께서 재례 전공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